자, 스테이지 18 이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 보자. 드래곤. 야, 이것도 뭐 별로 없네. 숨겨진 아이템은 없겠지?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야, 보자. 야, 벌써, 야, 18. 스테이지 벌써 18이야? 야, 참 길구만. 길어. 클리어 조건. 괴물을 전멸을 시켜라.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합시다. 자, 스테이지 18. 자, 괴물을 전멸시켜라. 보자, 아이템 여기 있고. 일단 쉬워 보이네. 히트. 게임 부금이 아주 잘 나온다는 증거군요. 좋아요. 타타타타타. 오너. 리커버리 한번 걸어주고.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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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트 걸어주고 영감님 보고 치외꽃 치외꽃 아 진짜요? 저 그냥 예,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해서 치외꽃 이게 경험치 물약이야 진짜 사용하면 경험치가 올라요 예. 턴 종료 간다 필살 114 한방 데미지 너무 좋아 103 어디 보자 라이프 스틸 강아지 잡았다 치어링 우리 영감님 키워야죠 우리 영감님 얘를 잡을까? 아니다 얘 잡자 96 타타타타타 퓨리파이 아 늑대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늑대나 조상은 똑같지 않나? 늑대나 강아지나 조상은 똑같지 않아요? 예 조상은 똑같은 걸로 아는데 얘들은 여기 마법 쓰는 애들 있죠 여기 이 다섯 명은 레벨업하기 쉬워요
이 친구들은 랩업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보조 스킬이나 이제 뭐 보조 스킬, 버프 스킬, 그러니까 보조 스킬이 없는 애들은 전부 전투로만 경험치를 먹기 때문에 좀 키우기가 힘들 수 있어요. 예, 이런 애들 전투로만 경험치 먹는 애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자 레온 20, 랄프 20, 브라이언 20, 자 팜 28, 마시아 21, 자 카린 22, 오필리아 32, TT 30, 리안 20. 자 이렇죠. 그러니까 보조 스킬 있는 애들은 쉽습니다. 예. 보조 스킬 있는 애들은 레벨업 하기가 게임 이거 해본 사람들은 다 알텐데 예, 저런 애들이 키우기 쉬운 건 일단 아이템 챙겨야 되니까 한 마리는 나중에 남겨놔야겠다. 어쨌든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키우기 위해서 브랜디시 아직 못 쓰네? 아쉽구만. 혹시 만화 채우는 거 있나? 만화 채우는 게 없네. 아 하나 있는데 이건 쓰기 아깝다. 그냥 싸워야지. 힐링 슬래셔 화샤 112, 111 한방. 야 다 한방에 죽어버리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86 한방 한방. 예. 간다 필살 화샥 75 딜이 조금 모자라구만 리안이. 치어링 화샥 마무리. 타타타타타 퓨리파이 아 아이템 먹어야지. 냠 어스 자벨린 유니딜럼 장비 어스 자벨린 레온에게 건네준다. 마시아에게 건네준다. 어스 자벨린 끼고 있지? 팔어 팔어 오더. 턴 종료. 1 데미지 단 하나. 타타타타타타 보자. 아 아직도 만화가 모자라구만. 우리 영감님 우리 영감님 124 역시 노익장이야 노익장. 111 히트 리커버리 써주고 오더
피가 없구나 얘. 그럼 피나 빨아먹을까 그냥? 뒤로 빠져서? 때려버릴까 아니면? 때리자 그냥. 어차피 피 빨아먹어봐야 뭐. 그리고 얘는 치유의 꽃. 보조 아이템 없는 애들은 아이템으로 레벨업하면 돼요. 아이템으로. 네. 1 파샥 턴 5 퓨리파이 히트 52 자, 여기서 이제 브랜디시 한번 써줘야지. 간다! 영감님 필살기! 한방. 브랜디. 이제 아이템 먹으러 가줘야겠다, 얘는. 치어링. 돌진 앞으로! 마샤! 57 크, 딜이 좀 아쉽구만. 걔도 뭐 독 걸었으니까 뭐. 오더 도구 사용 치유의 꽃 얘마 잡으면 끝나지 블랙 드래곤 얘마 잡으면 끝나니까 일단 여기 아이템 챙기고 나머지 애들 여기 마시아밖에 못 올라가나? 일단 턴 종료 두두두둥 얘는 일단 랄프로 한 대 때려주고 회왕 후 85 나쁘지 않구만 나 애들 뭉쳐놓고 힐링 다 챙기려고 이러잖아요. 예. 말 안 하셔도 압니다. 예. 그러면 근접 애들 지금 보자. 레벨 21, 21, 21, 21. 좋았어. 이쪽으로 와주고 헤이스트 걸어주고 도구 치유의 꽃 얘도 치유의 꽃 카린 히트 오더 퓨리파이 어휴 맛있네
페이스트 걸어주고 아이템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뭉치면 되겠지? 오더. 히트. 자, 얘들은 또 약물 복용해야지. 치유했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얘. 적들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예. 적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턴 종료. 또 시작이다 이거. 해독 치유했고. 약물전사야, 얘 세 명은. 약물전사야, 진짜. 아니, 네 명이네, 네 명. 약물전사 네 명. 퓨리파이. 그 다음에 리커버리 써주고. 도구 치유했고. 얘도 도핑해야지. 턴 9. 내신의 곤봉. 아이템을 마시아밖에 못 먹으니까 지금 못 올라가. 다른 애들은 여기 마시아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자, 리커버리 써주고. 퓨리파이. 브라이언, 치유의 꽃. 치유의 꽃 많이 사놔야겠다, 이거. 얘들이 레벨업 하려면 치유의 꽃밖에 답이 없어. 치유의 꽃이 일단 가격이 싸고, 그냥 사용만 해도 무조건 경험치 주니까. 야, 이걸 똥겜이라고 하시다니. 파렌테시스 명작인데. 똥겜이라니, 너무하시군요. 뭐 본인 취향이 안 맞으면 똥겜일 수도 있고 뭐. 보자. 아이템. 능력 초올린 템 뭐야?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뭐 충분한데 뭐.
어쨌든 골고루 잘 키우기 위해선 이 방법이 답이죠.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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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 스톤에지 오더 할인 일단 턴 종료. 도구 사용 치유의 꽃. 치유의 꽃. 아, 능력치 올려준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 예, 없어도 됩니다. 지금 애들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약한 애들 없어. 다 강해. 균등하게, 예, 다 강합니다. 다 강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죠. 치어링 리커버리 후후후후후 선 종료. 진짜 힘들다 얘 올라가는 거. 다 왔다 이제. 아이템만 먹어주면 돼. 살포시 움직이자 이제. 히트 도구 사용 치유했군. 캬, 역시 콜라는 진짜 최고의 음료야. 진짜 콜라는 최고인 것 같아. 콜라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콜라? 나 엄청 좋아하는데 콜라. 콜라 콜라 다들 점심 드시나? 너무 조용한데. 너무 조용하네요. 탄산 못 마심. 아, 인생의 절반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절반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탄산을 못 마시다니. 턴 종료. 이제 13턴이야, 야. 10턴 오기 전에도, 10턴 오기 전에 적 다 쓸어버려가지고, 뭐, 이거. 날개 날리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진짜. 리커버리. 마스타가 있으니 괜찮. 와, 마스타. 혹시 마스타로 쉐이크 만들어 본 사람 있어요? 쉐이크. 마스타로 쉐이크 만들어 먹으면 맛있는데 진짜.
마스타를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쉐이킹하는 컵 있죠. 거기다가 마스타를 옮겨 담아요. 냉동실에 얼려요. 그리고 그게 잘 안 얼거든 음료수가. 걔가 꺼내가지고 그 미친 듯이 흔들면 슬러시가 돼. 어 군대 있을 때 나 그렇게 많이 해 먹었는데.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 이제 행정실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행보관님이 허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스터 거기다가 시원하게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먹었지. 야야야 잘못 썼다 아이템. 각성제를 왜 썼지? 지금은 예 마스터 먹을 기회가 없죠. 예 뭐 판다고 해도 굳이 사 먹을 생각은 없지만요. 내부실이 추워서. 야 레벨업 했다 레오. 약물 써가지고 레벨업 했다 레오는. 자 턴 종료를 하기 전에 치어링 한번 써주고. 자 티티야 레벨업이나 해라 너. 턴 종료. 부두둥. 미스. 도구 사용 특기 헤이스트. 요까지 가야 되네. 헤이스트 써주고 영감님한테. 얘가 때 드래곤이 때리기 좋게 딱 내가 뭉쳐줘야지. 드래곤이 때리기 좋게. 도구 사용 치유의권. 야 치유의권 거의 다 썼다. 애들 그러면 경험치를 뭘로 올리지? 치유의권. 브라이언 치유의 꽃. 나나나나나 퓨리파이. 레온도 치유의 꽃. 그 다음에 히트 써주고. 오더 턴 종료. 꽝꽝꽝. 어 석화 걸렸다. 어떡하지? 석화에 걸려버렸네. 반데드 메일. 반데드 메일은 뭐야? 자, 깨매진 철사로 온몸을 덮은 형태의 투구 레온 브라이언이 장비 가능. 브라이언 브레스트 스플린트. 브라이언한테 주면 되겠네. 브라이언한테. 우리 영감님 몸이 약하니까. 우리 영감님. 아유. 일단 약초 써주고. 브라이언도 레벨업 치유의 꽃 써주고. 치유의 꽃 사용하고. 얘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약초 사용해주고. 어? 여기네? 얘 일 안 달았나? 에이 카린한테 쓸걸. 잘못 썼네. 오필리아 퓨리파이 프리즈 퓨리파이 써주고. 베나이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멜트 말고 히트. 뭐 사기로 치면 오더가 제일 사기지. 일단 범위 자체가 오더가 제일 사기죠. 오더 자체가 마나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둘 다 퓨리파이도 그렇고 뭐 오더도 그렇고. 예 잠깐만 리안 스킬 보자. 자 에비라이 꼼짝 못하게 한다. 유혹 매혹. 좋았어. 에비라이를 써야겠구만. 폭항 마비지. 좋았어. 마비에 걸렸네요. 얘도 돌멩이 됐네. 각성제 분을 잠깐만. 해독 이건 독을 중화시키고. 야이 없잖아. 치유의꽃 다 써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도구 해독제 해독제 써주고 미스 오더. 다음에 일단 턴 종료 챙겨주고 못 넘기네. 지금 뇌신의 곤봉 있고 반데드 메일. 일단 이건 기억해놓고 유후후 유후후. 랄프가 마무리하자. 멸신나무. 아 이거 멸신나무 쓰면은 행동 못하지 않나? 잠깐만 치열이 여기 여기로 오면 되겠다. 멸신나무 써주고 그 다음에 치어링. 그 다음에 퓨리파이 써주고 얘는 멜트가 아니고 히트 써주고 오더 한번 써주고 간다! 멸신나무! 한방! 뭔가 자꾸밖에리네. 우스기미 와루이모. この先には 트루크의 본부가 있습니다. もしかしたら そこで私たちを 待ち構えているんでしょうか? 안심したまえ. それはない. 뭐지? 오우! エリオス様、よくここまで来てくれました。お礼の言葉もありません。ですが、カイザーたちはすでに出発してしまいました。本部はもぬけの殻です。出発したって、まさか。彼らは太古に封じられた神殿にいます。そして、そこで魔人を召喚するつもりなのです。そんな、それじゃ私たちは間に合わなかったというの？ いえ、 召喚の儀式は決まった時刻に行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時刻までにはまだ間があります。そうか。その様子だとレオン君は知ってしまったようです。あなたも知っているんですか？アビー、いや君の父親グレンとは長い付き合いでした。カイザーたちを追跡する前に少し本部で休んでいくといいでしょう。レオン君も本当の父親のことを知るいい機会です。何を知れって言うんですか。僕と母さんを捨てた男でしょ。おまけに死んでしまった。今更何も聞くことなんてあるわ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やめて。お父さんのことを悪く言わないで。
ごめんよ。でもどうしても許せないんだ。母さんは顔もほとんど覚えていないけど、父さんのいない家で寂しく死んでいったんだ。でも生きていたならどうして母さんのところに帰ってきてくれなかったんだ。そうすれば母さんだって生きていたかもしれないのに。レオン、全てを話そう。だから我々の話を聞いてくれ。全ては17年前の大戦に始まります。あの頃はバース・ヨークとも島の覇権をめぐる戦いの歴史に終止符を打とうと躍起になっていた。そうです。それゆえ戦いは熾烈を極めた。特にバースの騎士隊長グレンの働きは目を見張るものがあったそうです。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레온의 아버지가 이제 아비였습니다. 아비인데 아비의 본명은 이제 아시겠지만 앞에 언급이 됐죠. 아비는 이제 가명이고요. 원래 레온의 아버지였는데 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뱀파이어와 결혼하게, 다시 뱀파이어와 예, 뱀파이어와 또 아이까지 낳았죠. 거기서 나온 아이가 리안이에요. 리안 여자아이, 지금 옆에 있는 레온 옆에 있는 여자아이. 어, 이제 나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나오겠죠. 예. 나도 몰라 이건. 그건 마테크. 세테 모이치도 츠나토 무스코노 카오. 자, 본명은 글렌이죠. 예, 아비의 본명은 글렌입니다. 彼を助けたのは魔族でした。名前はエレナ・フォン・バーゼル。カイザーの姉であり、やがてリアンの母となる女性です。ヨークはグレンを討ち取ったと発表しました。バースの士気を下げる狙いもあったのでしょう。だが、今度もまた血の振りはいかんともしがたく、またも結果は痛み分けに終わったのです。普通の人間なら、間違いなく死んでいるような重傷を負ったグレンは数ヶ月をエレナの屋敷で過ごしました。だがようやく動けるようになったグレンを待っていたのは悲しい知らせでした。そうだ、ね、日本ゲームよ。私はグレンが生きているという知らせを聞いて日本で作ったのよ。だが親友に再び会える喜びとは裏腹に、私の心は沈んでいた。なぜなら彼の妻レオンの母は、ダビングは、この戦士の知らせを聞いて悲しみの雨を止めていたのだから、そのまま帰らぬ人となっていたのだから。PC판은 패치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따로 패치를 설치해야 예, 음성이 나와요. 자, 토사와 카사가 죽은 것을 知らなかった. そしてその知らせを聞いたグレンの落胆ぶりはとても静止に耐えられるものではなかったよ。まるで生ける屍と化してしまったよ。その頃すでに私は母を失ったお前を引き取っていた。それが死んだ親友に対する罪滅ぼしだと思っていたからだ。そんな、結局私はそのことを告げてトゥルクを去るしかなかった。それほどグレンの精神的ダメージは大きかったんだ。なぜだ、なぜ姉さんはあんな人間をいつまでもここに置いてるんだ。あの人は今苦しんでいるのです。そんな人を見捨てることはできません。姉さん、あの人間に。私のわがままだと思って、グレンを解放するエレナの気持ちは誰から見ても明らかなものでした。そして
精神的復活を果たしたグレンが彼女に惹かれ、やがて結ばれたのはごく自然なことだったのでしょう。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元気な女の子の赤ちゃんですよ。よかったですな。エレナ様のお子様ともなればさぞかし美しい女の子になりましょう。ガンダル、一つ私の頼みを聞いてはくれないか。おお、カイザー様がそのようにおっしゃるとはお珍しい。ぜひお聞きしたいものですな。姉さん、エレナの子を守ってほしい。これから我々は新たな道を行く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だが間違いなく困難な道のりだ。グレン、失礼。アビー殿の提案ですか。奇妙な話だが、どうやら私はあの男を尊敬し始めてるらしい。奴が言うと何でも不可能なこと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しまう。承知した。だがエレナ殿はリアンを産んだ後急激に体力を失っていった。そしてリアンが5つの時にとうとう病でこの世を去ってしまった。それは人との間に子をなした代償であったのかもしれない。私は再びグレンの元を訪れた。久しぶりだな。どうしたのだ。その紋章はまるで魔族のようだ。魔族だよ。今はアビーと名乗っている。どういうことだ。レオンももう塔になる。そろそろ戻ってこないか。まだ帰れん。帰るわけにはいかん。なぜだ。もうお前がここにいる理由はないはずだ。それではレオンがあまりにもかわいそうではないか。ブライアン、私はこのトゥルクを独立国家として起こそうと思う。なんだと。この島の魔族たちは人間に虐げられて不当な扱いを受け続けている。だが彼らはこの私の命を救い解放してくれた。私はその恩に報いたい。グレン、トゥルクを起こし魔族が人間とこの島で一緒に暮らす。これはエレナの願いでもあったのだ。それまでは我々の願いが叶うまでレオンを頼む。ひどい頼みだとは分かっている。だがこんなことを頼めるのはお前しかいない。あんな良い子を放り出してまでやるんだ。やり遂げなければ合わせる顔がないぞ。어리진정한친구다진짜진정한친구そうだったんですか。レオン君、私は君に父グレン、いやアビーの後を継いでほしいと思ってます。え、これは別に君がアビーの息子だからというだけではありません。この戦いを見てきた君たちなら人間と魔族の双方の気持ちがわかると思ったからです。そんな無理です。アビー亡き今我ら魔族だけでは困難なのです。この戦いが終わったら力を貸してください。どんな理由があったって父さんが僕を捨てたことに変わりはない。父さんにとって僕はどうでも。そうじゃないわ。これを見て。ペンダント。これはお父さんの形見。お父さんが死ぬ間際まで手放さなかったもの。
よく見て。そこに描かれているのは誰？これは母さんと僕。少し考えさせてください。せめてこの戦いが終わるまで。わかりました。私には腕力も魔力もありません。ですがあなた方を援助することはできます。いやこれで装備を整えてください。ポネルフのゴマ、いや2万ゴールドだぞ。2万ゴールド。いやカップね、カップヘリオス。無事に戻ってき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2万ゴールド、いやー장난아니다진짜。いや저장난인데진짜。ルシア、マーシア聞いて、私カイザー様直属の親衛隊に選ばれたの。ルシアはカイザー様に憧れてたものね。おめでとう。ありがとう。あんたもバースの使者に選ばれたんでしょ。すごいじゃない。実はこの前王女様が生まれてね、名前はファム様って言ったかな。とっても可愛いのよ。相変わらず子供好きだね。でも明日またバースに戻らなきゃならないの。ルシアとはしばらく会えなくなるね。またすぐに会えるよ。今度はバースでね。それまで元気でいてよ。ええ、ルシアも元気でね。ルシア、あの頃に戻れたら。いらっしゃいませ。って、あら、何よこの暗い BGM は。어두운부금은뭐지。あの、何かお求めでしょうか。ルシア、どうすれば昔の私たちに戻れるの。武器とか鎧とか、あとですね、お薬なんか豊富な品揃えで。でも、もう一度会ってちゃんと話をすれば聞いてくれるよね。私の話も聞いていただけません。よし。このぐらいでめげてちゃダメよね。早くルシアに会いに行かなくちゃ。お姉さん、強い武器とかあったら見せて。わからない、私にはわからないわ。영원히고통받는쇼브누나초열목걸이지옥불꽃팔찌팔찌몇개더사놓을까돈어차피많으니까브라이언그다음에리안아리안은끼고있으니까됐다지옥불의법이리안이장비가능방어복일단맞춰야지방화복랄프착용가능용의도복은랄프반데드메일은하나있지레온이랑브라이언브라이언레온한테일단하나주고브라이언은저기가지고있으니까그다음에드림나이프리안그리고프레임소드레온어스바인더랄프그다음에호리랜스브라이언이렇게사면되겠지더살필요없다그리고이제치유의꽃뭐냐이거구가안눌러져야구가왜안눌러져어구가왜안눌러져잠깐만99개만사면되겠지뭐회복약해독더살까그냥아니다아니다아니다각성제10개사고수호석백과사전읽으면잠이오므로주의할것
타리스만, 마학력, 수호석. 아, 이게 능력치 올린 아이템이구나. 필요 없어. 취소. 자, 빨리 민나의 도구에 돌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私 僕のお仕事やめようかしら. 굳이 필요 없지 뭐. 능력치 올리는 거 뭐 필요하나? 레벨 올리면 되지. この谷を越えていたところに大きな遺跡があります。そこが邪神を呼び出す場所ってわけね。 이요이요 소년바야나. 레온, 마야무노 아토니 쓰른다. 스베테가 오왔테카라 칸가에레바이. 에, 와카테마스.